안녕하세요. 라면주점집 매아당의 매아신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언제나 저도 이제 이 사장님과 여러 이야기를 했지만 네. 항상 그래도 이 재물운에 항상 관심이 많잖아요. 시청자분들께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 재물운에 관련한 또 이야기를 한번. 오늘은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팥으로 네. 내가 집안에 셀프 귀신 쫓는 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이제 모두들 알고 있는 이제 소금. 아, 소금이요? 예. 네, 소금 이야기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좀더 디테일하게. 디테일,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소금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비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우선 소금은 이제 물을 사용하는 곳에 놓으면 소금이 부종도 씻어주고 이제 병을 낫게도 하고 그다음에 애군 같은 것도 떨어주기도 하는데요. 뭐 보통들 이제 소금 하면 현관 앞에다가 이렇게 놓는 거 이렇게만 이제 간략하게들 알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오늘은 더 디테일하게 소금 디테일. 내가 소금을 딱 놨어. 이제 거실 뭐 현관 입구 말고 이제 내 집안에 소금을 이렇게 딱 놨는데 이 소금의 효과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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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밖에 안 간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소금으로 우리 집 부정도 막고 기운들을 이렇게 돌려갖고 행운을 막 먹어도 쏟아주는 방법, 비법 좀 가르쳐드리려고 내가 오늘 이렇게 좀 적어왔어. 우선 소금은 천일염으로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흰색이나 보라색들, 보라색? 아니면 본인들이랑 맞는 행운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 행운을 일으키는 그릇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듬뿍 담아주시는 거야. 요만한 종지에다가. 그릇은 오목한 곳에 소박하게 담아놔야 돼요. 그리고 자, 그리고 소금을 어디에 두느냐? 자, 우선 소금 그릇 하나는 주방에. 주방에. 우리들은 조항에서 이제 탈났다 하잖아요. 어느 선생님네 집 가면은, 야, 너네 조항에서 탈났어. 탈 잡혔어? 막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 이렇게 많이 보러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 주방은 뭐 하는 곳이지? 이제 요리를 하고 뭐 이런 네, 음식을 음식을 그쵸? 만들고, 조리하는 곳이에요. 네. 그럼 가끔 살아있는 생물 같은 것도 가져와갖고, 대가리 탁 잘라갖고. 조리를 하고 나면은 좀 탈이 나잖아. 또 살아있는 생물 죽였는데. 그지? 그렇죠. 또 부정 아닌 부정이에요. 먹는 거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주방에 한 그릇. 그리고 화장실에 한 그릇. 요즘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거의 없고 집 안에 이제 다 화장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어느 누가 어디에서 무슨 부정을 끼고 왔는지 내 집에. 그리고 이제 부정 타는 것을 보고 와갖고 모르고 부정 타는 것을 보고 왔는데 모르고 내 집에 놀러 올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가거나 막 이렇게 갈 적에 요즘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애들 많잖아. 그런 것도 우리가 부정이라 그래. 그렇죠. 부정이죠. 그러니까 화장실 세면대 있는 쪽에 있죠? 거기도 한 그릇. 물이 꼭 이렇게 물을 틀어서 흘릴 수 있는 쪽에다 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주방에도 싱크대 쪽. 근데 여기 화장실은 세면대 쪽. 이렇게 두셔야 되거든. 수험생이 있는 집안, 그런 집은 이제 공부하는 책상 밑에 있죠? 책상 밑에다가 한 그릇 놔주시면은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 아이디어도 잘 떠올라. 한번 놔보시라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금으로 집안의 안 좋은 기운들을 많이 정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게참 고마운 일이잖아? 그렇죠. 어찌됐든 안 좋은 기운들은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돌리고 행복하게 웃는 날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참! 내가 조항에다 놨던, 주방에다 놨던 소금, 화장실 세면대에다 놨던 소금, 10일에 한 번씩 갈아주라며요. 나한테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소금들 어떻게 해요? 막 그러잖아요. 아, 주방에 있는 소금은요, 내가 음식 같은 거할 적에, 뭐 생선을 절군다든지, 아니면 김치를 절군다든지, 고를 때 쓰셔도 되고요. 또 세면대에 있는 소금 같은 건 내가 양치질 할 때? 이럴 때좀 쓰셔도 돼요. 무방하니까, 걱정도 네. 마시고 쓰시고. 어떻게,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